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선생님의 집이에요. 선생님 집에서도 네, 주방이에요. 부엌이라고 하죠?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여기 식탁에서 또 이제 설명회 준비를 위한 PPT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개강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일 모레 이제 개강을 해요. 현장 강의. 그래서 현장 강의 개강 준비를 위해서 또 선생님의 교재 그리고 뭐 과제물 등등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시각이 굉장히 늦은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여기서 좀 조용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온라인 친구들 겨울방학이 진짜 시작을 했잖아요. 겨울방학 계획은 잘 세웠는지 아니면 아직 세우지 못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셀프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들은 잘 세우셨어요? 만약에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네, 세우셔서 겨울방학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은 수학상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 교과서의 이제 앞부분, 수학상을 이번 겨울방학에 어쨌든지 한 번은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요. 개념 뼈대를 잘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념의 살을 좀잘 붙이셔야 되기 때문에 개념 뼈대를 잘 세우시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우리 고2, 예비고2 같은 경우에는 수학원. 정말 정말 중요한 교과예요. 수학원 아주 꼼꼼하게 개념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를 정리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겨울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뭐 월수금하고 뭐 화목토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정말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승리를 합니다. 하루에 30문제 정도를 꼬박꼬박 푸시면 1월달,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 2월달까지를 생각해보면 심지어 60일 정도를 풀게 돼. 그러면 30문제씩 60일을 풀게 되면 1800문제를 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학적인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예,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자기 자신과 좀 싸워가시면서 채찍질 하시면서 그렇게 겨울방학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그런 어떤 기간이 2019년 12월 말일 그리고 뭐 1월 1일 요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새해 인사 또 겸사겸사 할게요. 자, 2020년 새해에 우리 친구들 정말 원하는 모든 것다 이루어지시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고요. 목표한 것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보자. 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친구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역시 2020년 새로운 어떤 그 개념 강좌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제풀이 강좌로 우리 친구들 정말 탄탄하고 단단해지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네, 찾아올 거예요. 2019년 마무리도 정말 잘 하시고요. 겨울방학 계획도 잘 세우시고요. 새해 복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 여러분들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에 정말 가고 단단하게 다지면서 우리 강의로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역시 준비 많이 하는 그런 새해 네,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네, 계획 세우시고 우리 새해에 만납시다.